안녕하세요. 코리아 아그로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효율적인 병방제를 위해서는 양분 공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방제도 중요하지만 토양 관리나 온습도와 같은 환경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병 발생을 식물체 스스로 억제시킬 수 있도록 내병성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양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내병성이란 무엇일까요? 내병성이란 식물이 병원균에 감염되었으나 병이 가볍거나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병원균이 식물체 내에 침투해도 정상 생육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내병성 강화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칼슘제를 볼때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칼슘 성분이 세포벽을 강화시켜주고 곰팡이의 희소작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칼슘 성분이 내병성을 강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한 식물은 그만큼 병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칼슘 공급만 신경 쓴다고 해서 식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듯이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야 내병성이 강해져서 병 발생이 적어지는데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영양 성분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 16가지가 잘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자연에서 공급받는 탄소, 산소, 수소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 충분한 일조량과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토양이나 잎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먼저 잎을 통한 양분의 공급은 보충의 개념으로 우선은 토양에 이러한 성분들을 잘 공급해야 합니다. 보통 농가분들께서 다량 원소인 질소인산 가리는 유박, 퇴비, 복합비료 등으로 빼먹지 않고 공급하고 있고, 칼슘도 석회질비료를 살포하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석회고토 같은 석회질비료를 사용하거나 복합비료에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석회고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토양 속 마그네슘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복합비료에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따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밀양 온수 중에서는 붕소 공급을 위하여 붕사를 뿌리거나 복합비료에 함유되어 있는 붕소를 이용해서 토양에 붕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가분들께서는 황을 비롯하여 철, 망간, 아연, 구리 등 이러한 밀양 요소는 거의 시비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이중 황은 밀양 성분도 아니고 어떤 작물에서는 인산만큼이나 많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비료마다 황 성분이 공급되어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황이 함유된 모두쌀과 땅부자를 토양으로 시비했을 때 상당한 생육 증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쌀이나 땅부자를 토양에 사용해서 토양 속에 있는 다른 성분들의 흡수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육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밀양 요소는 밀양으로 필요하고 퇴비나 유기질 비료 등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살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공급하는 질소인산 가루와 비율도 맞지 않게 함량이 낮고 석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지금의 토양 환경에서 밀양 요소는 흡수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밀양 요소 흡수가 어렵습니다. 결국 밀양 요소 결핍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육으로 병에 더잘 걸리게 됩니다. 특히 밀양 요소 결핍이 심한 경우에는 결핍에 의한 상처로 병원균의 침투가 쉬워져서 병 발생이 더욱 증가하기도 합니다. 즉,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면서 내병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에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이러한 성분들의 공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내병성 강화를 위한 규산의 보충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광합성 작용을 보면 광합성을 위해서는 먼저 잎에서 기공이 열려야 합니다. 기공이 열리게 되면 잎 속에 수분이 증산되고 뿌리에서 수분이 흡수되면서 양분의 흡수도 가능해지는데 이때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가스교환이 이루어져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납니다. 즉, 기공이 잘 열릴수록 광합성 작용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규산이 기공을 더욱 잘 열리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고온기의 규산을 사용하면 기공 열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잎의 온도를 낮춰주어 고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체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상처가 생겨서 공기 중에 병원균이 투입하게 되면 식물도 나름대로 전신획득 저항성이란 것을 발현하여 식물체 스스로 병원균을 억제하게 되는데 사람으로 치면
면역력이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전신혈액 저항성을 유도하는데 이 규산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규산의 충분한 공급은 내병성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공급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규산이나 밀항 요소를 적절하게 보충해주면 생육 향상에도 좋고 건강한 생육으로 내병성을 향상시켜 병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뭐 싹이 틀리잖아, 저거랑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저건 느리끼리 하고 이건 사카마잖아. 네. 사카마도 이건 이파리가 빳빳하잖아, 사카마면서도. 여기다 그냥 하이그레인 뿌린 거고 저기는 안 뿌린 거고. 저건 안 뿌린 거고 안 뿌린 뿌린 거고. 거지. 도덕치다 남은 거 뿌린 거는 뿌린 거잖아, 이게. 봐도 틀리잖아, 그지? 봐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50cm 넣었거든. 병반도 왔잖아. 하그레나 친 거는 지금에서 하나 뽑아보려고? 장갑 가져왔는데. 아, 그 돌이다. 이건 벌써 병을 해잖아, 그죠? 병이었네. 이건 병하는 게 없잖아. 그래, 병이 왔네? 아니, 근데 여기 친 거고 안친 거니까 병에는 거 없잖아요. 아, 또 그런 게또 차이가 많이 나네.